네, 안녕하십니까. 뚱이 아빠입니다.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활은 마틴에서 나오는 2017년형 세이버입니다. 아, 세이버. 2017년형은 뭐 지난번에 펜서를 좀 설명할 때하고 좀 동일한데요. 아직 재질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블랙 프레임인데요. 블랙 프레임. 네, 이렇게 돼 있죠. 하얀색, 예, 불꽃 무늬가 좀 그려져 있고요. 네, 재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좀 매끈매끈하고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아주 네, 좀잘 마감된 표면. 네, 그리고 이런 게 마감도 잘 도장이 잘 돼서 이전 모델 같은 경우 스크래치가 정말 쉽게 났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뭐 조준기 붙일 수 있는 네, 요 금속이다 보니까 네. 조준기 붙일 수 있는 네, 그냥 구멍 뚫어놨으니까 쉽죠? 네, 조준기 붙일 수가 있고요. 아, 레스트를 붙이는 홀은 두 가지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짧은 브레이스 사이트를 원하시면 좀더 속도를 원하시면은 이쪽으로 네, 올려주시면 되고 좀더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슈팅을 원하시면 앞쪽에 있는 네, 홀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영상이 구멍이 예. 하나 지금 막혀있고 하나 지금 꽂혀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네, 레스트를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링과 가까이 붙이시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당길 수 있는 화살을 길이를 더 짧게 할수 있거나 그러니까 좀 빨라질 수 있고요. 긴 쪽을 하면 좀더 안정감 있게 슈팅이 가능합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꽂으시면 되고요. 아, 그립은, 네, 이 고무부가 아주 얇게 아주 돌기처럼 예, 쫙 솟아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활 슈팅했을 때 진동을 많이 줄여줘요. 예, 진동감을 많이 줄여주고 그립이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죠. 네, 그리고 말랑말랑하고요. 네, 아주 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 쉘프 같은 경우는 아주 넓어요. 네, 그래서 조준기를 설치하고 에로레스 설치하고 해서 맞췄을 때 아주 좋게 설계가 됐고요. 이 레스가 없이 쓰려고 하면 에로 쉘프가 너무 깊어서 화살이 좀 비행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로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쓰는 건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예, 고무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좀 화살이 스쳐도 예,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에로 쉘프 마감 부분이, 바깥 부분이.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상하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상하가 말랑말랑한 고무가 끼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VES라고 Vibram Escape Module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죠. 요전에는 이제 항공기 엔진 같이 생긴 그런 모형이었는데 요건 이제는 네. 아령 같은 모양이 되나? 네. 아령 같은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 네. 아, 뭐, 이 활은 AMO 렉스가 64인치입니다. 상당히 긴 편이죠. 그렇게 활이 길다는 것은 다루기가 불편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속을 헤매거든, 어디를 하거든, 어쨌든 길기 때문에, 다루기는 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잘 맞는다는 얘기죠. 네. 뭐, 산속을 잘 쏴야 잘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네. 이 활의 균형을 맞추기 좀 좋기 때문에, 예, 좀더 지탄은 좋아지고요. 아, 이 활은 그리고 또 오른손잡이 용만 나옵니다. 왼손잡이 용은 만들지를 않아요. 예, 참, 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만들어주는 그런 활이고요. 야, 예. 파운드는 30파운드부터 5파운드 단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55파운드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브레스 사이트는 브레스 사이트는 6.75인치에서 7.5인치가 회사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브레스 사이트고요. 지금 현재는 요거는 7인치를 살짝 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이 자체가 이 줄이 다크론사죠. 다크론사들은 쓰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6.75인치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쓰시면서 좀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이게 플랫이라면 뭐좀 덜하겠죠. 줄어드는 게 근데 좀 다크론사 원체 잘 날아나니까 예. 자주자주 예. 요 브레스 사이트 맞춰 주셔야 될것 같고요. 무게는 3.4파운드예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약간 묵직하죠? 묵직하면 쏘고 나면 진동감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마틴은 항상 이렇게 예, 보호 스팅어를 항상 주죠. 예, 패키지에 들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요 화를 같은 경우는 45파운드입니다. 45파운드예요. 45파운드인데
한번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 아까 라스탄스 아처리의 꺼졌네요.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요. 제가 한번 꺼놓지를 않고 켜온 상태에서 냅뒀더니 배터리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피크온을 한 상태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몇 파운드 정도 나오나? 아이고. 네. 쭉 당겼을 때제 입꼬리 정도 당긴다고 제가 한 28인치가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45파운드인데요. 지금 나오는 게 44.68이죠. 네,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 덜 땡긴 것 같기도 하고, 더 땡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이 정도 땡기면 거의 한 28인치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좀더 땡겼죠? 원래 46.9파운드 나옵니다. 4파운드는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활이, 네. 보시면 28인치에 45파운드라고 하는데, 파운드는 비교적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입니다. 활 자체가. 뭐, 땡긴 양에 따라서 좀씩 변할 수 있지만, 네. 한 탄속도 한번 볼게요. 네, 탄속. 이활 같은 경우는, 네, 에로레스를 쓰기 때문에, 네, 고무깃을 쓸 수가 있죠. 고무깃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전 활들을 들어오면서, 제가 요 천연깃으로, 물건이 왔군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편집을 잘 못하는 관계로, 예, 그냥 시끄럽더라도 영상은 이어서 찍겠습니다. 예, 그냥 찍은 게 아까워서. 어쨌든 화살이, 이전 영상을 천연기술 찍었기 때문에 요것도, 천연기술이 달린, 예, 프레데터와, 헤리티지로, 예, 찍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시커멓게 돌려놨는데요. 네, 이렇게 다시 이쪽을 좀 돌려볼까요? 뭐, 화면 좀 까말까봐. 89가 나오네요. 네, 속도는 189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예, 요 헤리티지는, 아까 저거는, 2040입니다. 2040 가벼운 화살이죠. 2040이고, 플랭스고, 네, 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250입니다. 좀 묵직하죠? 헤리티지가 벌써 묵직하고, 네, 그리고 이것도 플랭스인데 마찬가지로, 네. 네, 플랭스가 아니라 언컷이죠? 네, 언컷. 네. 요건 175가 나오네요. 네. 속도는 잘 나오는 거죠? 네. 진동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네. 활이 일단 땡길 때, 좀 까만가요, 배경이? 네. 활이 땡길 때, 조금 부드럽게 당겨옵니다. 확실히 좀긴 활들이, 짧은 활에 비해서는, 땡기는 느낌은 좋아요. 당기는 느낌은. 부드럽게 좀 달려오고, 네.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속도가 많이 안 나오면 네 그럴 텐데 속도도 잘 나오고요. 예. 네, 괜찮은 활이에요. 네, 여기다가 림에다가 뭐 하나만 더 붙여주면 예, 더 진동이 더 없어지겠네요. 아주 예, 조용한 데다가 진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좋습니다. 네. 네, 마틴 세이버 이상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